안녕하세요. 시가 익어가는 전혁입니다. 어떻게 잘들 지내셨어요? 지난주에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좋은 친구도 생각나고 나쁜 친구,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친구도 또한 생각나죠. 이것이 사람들의 인지상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많은 사람 재테크 해가지고 주식이나 이제 부동산, 뭐 투자, 뭐 이런 많은 재테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재테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테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정을 만드는 기술, 여기에 투자하는 것, 이것이 행복의 공동체를 만드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는 기술 중에 최고가 좋은 친구를 많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친구를 만나는 우테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당신이 먼저 연락을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연락을 안 하는 사람은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기껏 연락해봤자 좋지 않은 소식만 전하는 친구는 정말 나쁜 친구고 사귀지 말아야 할 친구죠. 그리고 기꺼이 봉사하는 직책을 맡아라. 귀찮은 일도 내가 먼저 할때 내가 봉사하면서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테크는 젊은 친구들을 한번 많이 만나보라는 겁니다. 저희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젊은이들의 아주 싱싱한 아이디어, 젊은 피, 이것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래서 가끔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면서 그런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매력을 유지하라. 내가 깨끗해야 나를 통해서 많은 꿀벌이 와서 꿀을 따듯이 나비가 와서 춤을 추듯이 이렇게 내가 먼저 매력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옷도 잘 입고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예술적으로 앞서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테크 다섯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만한 좋은 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평생은 살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친구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뺏길 수 없잖아요. 가장 귀한 친구인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고의 우테크라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관련한 명문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각종 모임이나 성경 공부, 기도 제목 나누기, 취미, 운동 이런 것을 같이 나누면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테크에는 10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째는 1번부터 10이 있습니다. 1. 일일이 따지지 말자. 2. 이말저말 하지 말자. 3. 3355 모여서 즐기자. 4. 사생결단 하지 말아라. 5. 오 예스 하고 받아들여라. 웬만한 건. 6. 육체 접촉. 그러니까 잘 터치해주고 잘 만져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7. 7할만 해도 만족하다. 그렇죠. 친구는 서로 나누지만 100%다 나눌 수가 없죠. 그리고 팔팔하게 움직여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움직이는 거 싫어하고 연락하고 만나는 거 싫어합니다.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9. 구구한 변명은 때려쳐라. 내가 내 나이 때에는 나 때에는 나 때에는 이런 얘기를 잘 때려치는 거죠. 그 다음에 10. 10%는 항상 베풀면서 살아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네 가지 기둥 중에서는 믿음, 건강, 가족,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 중에서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군가 봤더니 이제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나를 종이 아닌 친구로 나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저에겐 참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나. 그전엔 종이었지만 이제는 친구로서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겠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보다 좋은 친구, 확실한 친구, 믿을 만한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소노 아야코의 그 에세이 중에 보면 거리 두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의미를 갖는지 사람들은 잘 모른다.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상처받지 않는다. 이것은 엄청난 마법임에 동시에 훌륭한 해결책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주님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점점 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가까이일수록 친근한 친구가 될수 있고 주님이 먼저 마음을 열고 내가 너와 친구가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에 대한 시를 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제목은 친구입니다. 친구, 보고 싶었던 친구 얼굴 실컷 보고 떠나보낼 때야 나는 그제사 친구가 그리웠다. 함께 있음에 마음 편하고 보이지 않음에 그리운 초가을 짧은 바람같이 부스스 일어나는 나의 친구야. 하얗게 밤새워 못다한 이야기꽃 다 사르지 못해도 우리 함께 거닐던 고향 언덕 성단상 종소리 은은히 들리지 않니? 이제서 깔끔한 노년의 모습으로 돌아와 말없이 손잡아 주고 떠난 너의 뒷모습. 고맙다, 이 친구야.
제 친구입니다.